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문, 또 심중풍. 이제 뭐, 시작했으니까, 패에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겠죠. 예. 심이 그 풍에 노출이 되면은 흡풋 발열하고 불능기하며 심중이 이렇게 뭐, 배고픈 듯하고 또 먹으면은 바로 구토한다. 예. 이제 줄여 있는데 빈속인데도 먹지를 못했으면 줄여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먹었는데 토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의정근감 거기 안에 보면은 무늬가 불속하니 반드시 이것은 착관이라 하나.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무늬가 불속하고 반드시 이거는 착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글이 아닌데, 글이 아니니까 무늬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왜 여기서만 얘기하고 다른데 간중풍하고 폐중풍, 그거는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느냐고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글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상고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어요. 이 상고주의가. 예. 중국 문화의 이 폐단이에요. 예. 과거의 그 사람들을 신성시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상고주의가에 의해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 한의학은 우리가 예과에 다니면서부터 아주 그냥 뭐 진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말하면 하찮은 존재죠. 황제내경이라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거나 받아먹고 노예로 만드는 거죠. 노예. 학문의 노예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증상, 그냥 치자식탕이나 사심탕 쓰면 되죠. 예. 왜 어렵게 얘기를 하냐고요, 어렵게. 자, 심장이 한사에 노출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병, 심장의 병이 마치 그냥 그 마늘 씹어 먹은 것처럼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심한 경우는 심통이 등 부위까지 미치고 등의 통증이 또 심해까지 미쳐서 비유컨대 고조와 같으나 그 맥부자는 이에 토하면 낫는다. 이에 토하면 낫는다고 했을 때는 과체산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이 고조가 뭘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아 이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러분들한테 이게 화면에 이거 한 번에 동신대학교 최한백이라고 하는 분의 그 학위 논문에서 그 제가 그냥 인용을 했어요. 예. 잘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예. 제가 한번 이게 고주는 제병언으론. 그러니까 제병언으론 그 수나라 때그나 쓰여진 책이죠. 예. 모든 제병언으론은 좋은 점도 있는데, 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병, 한나라 이후에 그 문헌에 나타난 모든 병증을 다 수집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처방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문헌적 가치만 있는 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쓸 때에는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는 아주 정말로 좋죠.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고 분류니까 학질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경락별로 다 학질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게 단점이죠. 그런 게. 주병이란 독립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리적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 병정이 한번 이완되면 오래가고 반복적으로 발작하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속성을 가진 질병을 총칭해서 주병이라 한 거다.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여러분들 가운데 뭐요 관심 있고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예,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쓰겠습니다. 병인에 의하여 풍주, 기주, 한주, 한열주, 냉주. 그러니까 원만 모든 게다 된다는 거죠. 예, 비교적 급성이고 악독한 사기를 가진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 쥐주, 고주, 독주, 뭐 악주 등이 있으며 이런 것도 보죠. 예, 일반적으로 쉽게 볼수 있는 질병에서 전변하여 형성된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 또 온주, 수주, 습비주, 음주 등이 있고 전염성 가진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는 생주, 사주, 망주 등이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다시 5주, 전주, 36주, 99주 등이 있는데 명칭만 전해오고 구체적인 병증은 서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솔직한 얘기로. 다만 고주라고 하는 명칭이 제병 원운율에 예,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이 이미 있다. 예, 그것을 우리 보면은 이 조문이 금계요략 조문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 고주란 말이 들어갔는지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심장 어떤 심장의 부위죠. 심병이 아니라 심장 부위에 그 고통스러운 게 마치 뭐 마늘을 씹어 먹은 것과 같이 뭐 화끈거린다든가 할 때는 예, 심이 한에 노출된 걸알수 있으니 이것은 전도된 글이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그래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니 조문에서는 뒤집어져서 그렇게 쓴 글이다 이 소리죠. 심통 철배와 배통 철심이 비록 극증이나 병증의 소례를 문제 삼지 않고 이 소리예요. 문제 삼지 않고 오직 병독의 성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데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처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쓰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있고 병독의 성이 어떠냐에 있는 거고 저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데 있는 건 아니다. 비독, 비단, 심중한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다. 그렇다. 예. 이건 뭐 제가 항상 글 쓰는 방식이죠. 예. 심상자는, 여기서는 또 정말 뭐 뜬금없이 또왜 갑자기 심상이 나왔죠? 심상자는 그 사람이 녹고 나면은, 예. 머리와, 그러니까 얼굴 부위가 붉고 하중하고 아래가 무거우며, 그러니까 열이 이제 상충이 되고 기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뭐 다리가 무겁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심중통이 잡원하며 발열하고 자 여기에서 마땅히 배꼽주위가 막 뛴다. 그 맥이 현하니 이것은 심장이 그 손상되어 가지고 상처에서 이루게 된 거다. 병세 관점에서 보면은 병근의 증상은 제도다. 배꼽 주위가 뭔가 이렇게 막 뛴다. 제도는 흡사, 제약의 분동과 비슷하니, 그렇다면, 이것이 맞다면, 두면적이 하중과 심중통이 잡은자는 제도 분동의 반응이니, 소복에서부터 일어나서 위로, 인후 부위로 상충하면서, 발작하면서 죽을 것 같은 것과 비슷한 종류의 증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예, 제도라는 것. 그러니까 제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도의 이면에는 바로 분돈의 증상이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치료 방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은 그 뒤에 조문에 또 나옵니다. 예, 그때 가서 또 자세히 한번 예,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 제도의 증상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꼽이 있는 데가 막 벌떡벌떡 뛰면은 그 증상이 얼마나 참 심하면은 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최대 원인은 알고 보면은 재화유 수기에 불과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분동과 심장에 상해서 그렇게 된 바다. 된 바는 요 뒤에가 모두 경공을 따라서 얻은 거다. 요 뒤에 가면 조문에 나와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본래 재화유 수기가, 제가 항상 이런 말을 참 좋아하죠. 본래 이 사람은 내재적으로 약간 재화의 수기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혹 노건, 간모, 풍한에 노출되거나 어떤 쇼크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요 뒤에 가면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쇼크 받아가지고 이로 인해서 배꼽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충이 극하니 처방은 분동당이라든가 연계감조당이라든가 예.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연계출감탕이라든가 그 상에 맞춰서. 심지어는 사군자탕에다가, 왜냐하면 백복이 들어가니까 사군자탕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사군자탕에다가 계지라든가 또는 곽향 좋아하는 사람 곽향 같은 걸 써서 이것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는 건중탕이라든가 그 부자를 쓴다든가 진무탕도 쓸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축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상황에 의해 가지고 처방을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본래 내재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서 이것이 더욱더 발동이 된 거다. 심사장은 붐에 가볍게 누르면은 실한 것이 마치 환두 같고 조금 누르면은 더욱더 조급하고 빨라지는 경우는 죽는다. 아, 참. 조문이 미비해서 비록 그 극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맥상자에, 아, 병세가, 아, 급박하구나.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조급하고 막 빠르다. 이런 건 전부 다안 좋은 거거든요. 예. 맥이 오히려 침하고 미약. 물론 사람이 죽으면 맥이 다 끊어지는 거니까, 죽기 직전에 만약에 막 이렇게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맥상에 아 병세가 급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서 아 사생이 총각의 경각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뭐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그것이 뭐 사장맥이라고 뭐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냥 뭐. 몇번그 강의가 전부 다 조금 지리멸렬하고 내용도 없는 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저도 부끄럽고 또 듣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죄송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조문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좋은 조문이 좋으면은 저도 말을 하도 부끄럽지가 않은데 이런 거는 말하는 저 자신이 사실은 부끄러워요. 예. 예전에 제가 누구죠? 그 이태백이 그 이태백 200이죠? 200이 고풍이라고 하는 참 젊었을 때한번 근데 첫 구절이 너무나 멋져가지고 잊어버리질 않는데 그 대하 구부진하니 오세 수능운가 요런 같다는 그래요. 물론 아주 장편이신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태백이 젊었을 때 아마 썼는지 중년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시전에 보면은 대하라는 그 시편이 있어요. 소아가 있고 대하가 있고 대하 이 시가 굉장히 시전에서 격조가 높은 시예요. 격조가 아주 높은 시예요. 근데 이태백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화 같이 격조 높은 시가 나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나마저 쇠한다면 누가 일으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태백이 정말 멋진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백을 단순히
풍류나 읊고 술 먹고 그냥 희나 읊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대화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격조 높은 시가 나오려면은 그와 같은 좋은 정치 제도가 구성이 되고 사회가 그만큼 올바르게 되어야지만이 대화 같은 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세에 가면서 당나라 이제 거의 말기에 가지고 질이 멸렬되면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은 누가 대화 같은 시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이제 쓴 시인데 참 멋진 시죠. 우리 한의학이 참 상한론의 어떤 그 정말로 빛나는 실증주의의 빛나는 한의학의 어떤 역사에서 그 시작에서 이미 다 불꽃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전부 다 그냥 신비주의, 관념주의로 제가 맨날 입만 열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지부지하면서 이게 온 거예요. 예. 그 뒤에 물론 금은사대가 명의들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많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한론은 결코 2000년 전에 하나의 그와 같은 박제된 그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서 한의학이 정말로 꽃을 피우고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상한론에 있는 처방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도 여기에서 그 전부 다 금은사대가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저도 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침체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것을 보니까, 아, 정말로 멋진 학문 체계가 그래도 우리 한의학 역사에 있었구나. 예. 그래서 청나라 때 고증학이 나타나면서 그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금속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심지어는 서예에 있어서도 그 한나라 때 예서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청나라 때 중계 등원백 등석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나라 때 예서체의 대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명청시대 명그 명대의 그 예서체들을 보니까 정말로 우습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한나라 때그 고풍스러운 기백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냥 뭐그 글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석여 봤을 때는 정말 한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등석여가 한나라 때의 그 예기비라든가 장천비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유 내가 그 잊어버렸는데 한나라 때의 그 예서체의 그 글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전부 다 한 30번씩 인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득을 해가지고 등석여 스스로가 한나라의 예서체 또는 전서체, 진나라 때 전서체를 나름대로 해가지고서 멋진 정말로 글자, 글씨 쓰는 거. 한나라 때의 그 굳건했던 그것을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등석이 말고도 다른 분도 몇분 계셨지만 등석에 의해서 완전히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청나라 때 애석하게도 청나라 때의 많은 학자들이 황제내경 중심으로 상한란을 봤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황제내경도 고증학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청대의 그 많은 학자들이 황제내경에 다 매몰된 거예요. 또 상고주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경서를 황제의 내경에 의한 방식으로 해석을 한게 그대로 우리한테도 그대로 그 영향을 미쳤고 그런데 오직 일본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황제의 내경에 의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경서가 일본에 가서 더 활짝 꽃을 피웠고 그런데 또 일본도 후세 근래 들어오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소 질이 멸렬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쪽은 그
중경서를 가지고서 처방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논문도 정말 좋은 논문도 많이 나온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아 무슨 한 회사가 그냥 처방만 잘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역사의 흐름 또는 역사 철학하고 이 공부가 결국은 이쪽으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처방도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변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음식을 많이 먹고 비만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방에 있어서도 승기탕 위주, 방풍동선상 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것들, 청나라 때그 많은 학자들이 고증학에 의해서 제 분야에서 했는데 한의학도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무 황제내경 쪽으로 내경 위주로 갔다. 이것을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극복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제가 자서전을 쓸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제가 중경서 독법 자서전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글 쓰는 모든 사고방식,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야? 사실은 다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서전을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틈날 때마다 한번 조금 읽어보고 다시 조금 반복해서 읽어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나름대로 했는가. 단순히 어떠한 조문이라든가 금계유략 조문이라든가 또는 상한론 조문에 대해서 해석을 얼마만큼 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서변에 우리 한의학이 어떠한 그 흐름 문제점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쓴 거니까 틈 나누면은 여러분 자서변을 한번더 다시 읽어보면은 아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이 이 자서변에 다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